애지간히 떨어뜨려도 큰 문제 없을 테니까. 안녕하세요, 언더키 역할 최일신다. 오늘 가져온 것은 JBL 클립3입니다. 사실 이 시리즈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스피커에 캐리비너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또 이게 엄청나게 작거나 그런 건 또 아니어가지고 조금 사용법은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저도 소리를 들어봐야 알 것 같아서 이렇게 생겼고요. 사진으로 보면은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띡띡 걸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실물은 제법 큽니다. 그리 작지 않아요. 얘 최저가는 7만원 정도 합니다. 이게 방수가 돼가지고 가격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3.4와트짜리 스피커 유닛이 들어가 있고요. 최대 10시간 사용할 수가 있고 블루투스 5.0은 아니고 블루투스 4.1이 들어가 있고 10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열기 전에 뒤쪽을 잠깐 보면은 여기에 10시간 재생되고 IPX7 방수가 되고요. 그리고 스피커폰 기능이 있다고. 뭐 당연히 스피커폰 기능이겠죠. 여하튼 그래요. 이게 미국에서는 꽤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할인을 해가지고 30불? 좀 안 되는 가격에 공홈에서 팔고 있던데 국내에서는 그거보다는 비쌉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있고요. 어떻게 빼는겨? 허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이 캐리비너를 통해서 뭐 걸만한 데가 없네요. 여하튼 뭐 이렇게 걸면 됩니다. 대충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전면에는 버튼이 3개가 있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재생, 멀티 버튼이 있어요. 전화가 와서 이걸 누르면 통화가 될 거고요. 재생 중에 누르면 일시정지가 될 거고 가만히 있을 때 누르면 재생이 되겠죠. JBL 로고가 있고 3.4와트 하나 유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스테레오 같은 건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전원 버튼과 블루투스, 이걸 길게 누르면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겠죠. 정황상. 왼쪽에는 마이크가 있네요. 마이크가 있고요. 여기에 클립3라고 써있고 이 안쪽에 정황상 마이크 USB 포트가 있지 않겠니? 그래요. 마이크로 USB 포트랑 3.5mm 이어폰 인풋이 있어요. 그래서 유선으로 연결하면 이걸 유선 스피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수를 잘 하시려면 뚜껑을 항상 닫아 놓으시는 게 좋겠죠. 뒤쪽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뭔가 뭐 버튼 같은 용도는 아니고요. 얘를 이제 이렇게 눕혀놨을 때 움직이지 않게 고무로 고정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박스 뒤쪽에 보면은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 아주 산뜻하게 주황색으로 들어가 있고 억스 케이블 정도를 하나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거는 없네요. 유선으로 연결하시려면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간단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뭐 이거는 패스.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뭐 어려워봐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래놓고 페어링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민망해지는 거죠. 전화를 켜보고요. JBL 스피커 특유의 요 소리가 나고 페어링을 누르면 페어링으로 들어갑니다. 자, 페어링을 해봅시다. 검색을 해보면은 JBL 클립3라고 뜨네요. 클립3 연결을 하고요. 빠바밤 하고선 뜨고요. 배터리 잔량도 뜨네요. 80% 남았대요. 그러면 우리 항상 듣는 음악을 틀어볼까요? 이거는 정말 눈에 띌 정도로 고음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베이스가 딱히 세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베이스가 센 것보다는 트레블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거에 가까워요. 소리가 그렇습니다. 뭐 디테일을 바라고 듣는 용도는 원체 아닙니다만은 애초에 캐리비너 달렸다는 것부터가 그냥 외부에 나갈 때 그냥 뭐 트래킹 같은 거 할 때 가방에다가 꼬다리로 걸어놓고 쓰라는 용도니까 거기서 디테일을 바라진 않으시겠죠. 여하튼 그런 용도기는 한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얘는 제법 좀 눈에 띌 정도로 트래블이 약하게 설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충전은 뭐 그냥 마이크로 USB 케이블로 끼우면 되고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충전하면서도 들을 수는 있을 거예요. 끼우면 LED 같은 건 없니? 아, 있네요. 위쪽에 LED가 이렇게 충전 중에는 빨간색으로 들어오네요. 그러면서도 네, 충전하면서 뭐 전혀 문제없이 음악 들을 수 있어요. 뭐 통화를 잠깐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 씨. SKT5TX가 함께하겠습니다. 5G 상담은 5반, 요금 등 각종 조회 및 처리는 1반, 말로 하는 AR이...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음악을 들을 때는 고음이 되게 죽어있는데 통화할 때는 좀 거슬릴 정도로 고음이 세네요. 대부분 이렇게 설정해놓긴 하는데 이건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지나치게 세긴 하네요. 뭐 그래요. 소리 음향적으로는 뭐 딱히 좋은 말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거는 애초에 그런 용도가 아니라 방수가 되는, 자, 막 써도 되는 그런 튼튼한 용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버튼 누르는 감도도 뭐 나쁘지 않고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조용히 해. 전반적으로 마감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캐리비너 부분도 이 정도면은 사용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애지간히 힘 받아도 버틸 것 같아요. 얘가 생각보다 무게는 제법 나가는 편이기는 하네요. 얘가 214g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다란 스마트폰, 무거운 스마트폰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법 묵직하긴 해요. 뭐 방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예쁘진 않지만 통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넣고, 오, 캐리비너 때문에 걸릴 줄 알았는데 들어가면 가네요. 어떻게 해야 잘 폭신하게 잘 담을 수 있을까? 물방울이 이렇게 뽀록뽀록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불안하냐. 물이 아주 잘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재생을 시키는 게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혹시 틀어보면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당연히 물에 들어가 있으면 소리가 잘 나진 않습니다. 이제 공기가 진동을 해야지 소리가 전달되는 거니까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빼서 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불안하게. 너 어디서 물이 계속 이렇게 나오냐. 그래서 이렇게 빼서 잘 닦아주면은 그러네요. 이게 생각보다 방수 되게 잘 된다. IPX7이니까 성능 자체는 괜찮은 편이거든요. 빼서 뭐 그렇게 열심히 털지 않아도 넣었을 때랑 별로 차이 없는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여기까지 JBL 클립 3였고요. 뭐 노골적으로 아웃도어용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뭐 목적에 맞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고 아닌 분들은 사실은 다른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일반적인 스피커로서의 성능은 더 좋을 거예요. 뭐 요거는 방수가 되고 이렇게 달고 다닐 수 있고 튼튼하고 뭐 이렇게 고무로 완전 마감해놨기 때문에 애지간히 떨어뜨려도 큰 문제 없을 테니까 그런 용도로 시험해보고 싶진 않아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아니다.